과달라하라의 그 센트럴에서 한 30분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예술가의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발굴됐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예술가의 마을 이렇게 져놓고 여기서 뭐이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유리 제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아트 제품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입니다. 앞으로 돌격 그러는 거야? 전진. 우리는 후퇴는 없다. 전진뿐이다. 여기 이렇게 저기 아티스트 그런 예술가 마을에 멋있게 이거 돼 있는 이 동상 작품은요, 멕시코인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2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송화를 들고 애기 손을 잡고 참그 비둘기를 듣고 그 신부가 무슨 그 독립을 축하하는 입성한 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는 독립을 성취했다는 그런 모양의 그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인이네요, 뭐. 완전 거인인데 거인 등짝에 뭐 주머니 옆구리에 저 위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저기 짊어지고 가네. 거인이 매달려 있고 막 그러네. 그럼 이렇게. 뉴욕에서 오신 우리 한인 동포 자매분들 이렇게 저기 과달라하라에서 만났습니다. 예. 과달라하라 좋은 데서 만났는데 과달라하라가 참 좋더라고요. 와 보니까. 예. 저희 처음 왔어요. 그러세요? 네, 온다고 그랬어요. 가 보세요. 과달라하라의 그 센트럴 센트럴 갔다 오셨어요? 네. 가운데 저 센트럴 성당. 예,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구나. 예. 네. 완전히 센터에 묻고 있어요. 아, 거기서 갈 데가 많지. 나가면은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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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히스토리컬. 그렇지, 그렇지. 아유, 두 분이서만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그럼 언제 가세요? 먼데이. 먼데이, 비행기로? 아유, 아쉽다. 우리 파라과이로 가는데. 포트바이 타러 가서 포트바이 아, 포트바이 타러. 아, 그러시구나. 또 한 5시간 가야겠네. 아주 반갑고요. 좋은 여행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저두분 아마 제가 집에 가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전화 가지고 계시네. 그래. 사람 얼굴을 했네. 토끼오가 나무가 나무. 재밌다 진짜. 이곳은 다 예술 작품들만 돼 있네. 먹거리도 많이 있지만,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 예술이네. 저런 데서 그래.
그래, 그래. 멋있다.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해요, 여기가. 근데 사탕수수를 이렇게 안에를 까가지고 이렇게 이걸 음료수도 만들고 또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네요. 더 가? 이렇게 그만 가. 그래, 좀 turn around. 아, 저기가 뭐가 있다, 여보. 이게 무슨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까? 무슨 예술적인가요? 이게 지붕에서 뭐가 타고 내려오는 건지, 매달려 있는 건지, 뛰는 건지, 아이들이 노는 건지,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재미난 작품이네. 성당 그리고 좀 스페인인데 딱 스페인 같은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조금 스페인의 뒷골목 후지인데 보이는데 이런 색깔은 원주민들이 많이 쓰는데 멕시코를 여행을 자동차로 이제 하시게 되면요 또 옥소라는 이런 체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도 있고 프리웨이, 하이웨이, 지방도로 옆에 아주 많이 봅니다. OXXO인가? 옥소라고 미국을 말하자면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규모의 이런 가게인데 거기가 일반적인 생활용품도 이렇게 팔지만은 우리가 전화 카드 같은 것도 팔고 전화 재충전하는 데 그런 것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여기도 뭐야 돈을 또 받는 거야? 돈 받는 데도 많네. 하여튼 옥소를 기억하다가 옥소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재미난 그런 생활용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쓰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충전을 해야 돼요. 일주일짜리 있고, 또 15일짜리 있고, 한 달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옥소에서 충전을 받습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래서 옥소를 기억했다가 중간에 가다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는 크레딧 카드를 다 받아요. 여기 멕시코의 멕시코 시리를 가고 있는 중간쯤에 아과 깰리엔테 빨파라이소라고 유황 온천을 왔습니다.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주변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이 전체적으로 뜨거운 물이 그냥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전체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작은 호수들도 있고 큰 호수도 있는데 호수 주변에서 온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정해서 여기를 왔는데
온천이 워낙 그 뜨거운 물이 많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온천을 조그맣게 소형 온천이 아니고 아주 그 리조트를 만들어 놨어요. 온천을 전체를 다. 그 수영장도 몇 개나 있고, 아, 뭐 레징오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재반적인 그 이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그런 온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탕도 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물을 한쪽에 물을 채워서 하루 사용하고 또 그 물은 다 버리고 또 새로운 탕에 또 새로운 물을 받아서 또 사용하고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이 그 온천에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온천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그 저기 물의 양이 많은 그런 훌륭한 온천을 와가지고 온천을 하고 다시 이제 멕시코 시리로 가려고 합니다. Mucho caliente o poquito? Poquito. Poquito. Oh, naturally caliente agua. Sí, diario, diario, oh. diario. Esa se tira oh. y en la mañana se vuelve a llenar. Oh, ahí está, ahí está. Oh, okay. De mujeres. Oh, baño de mujeres. Okay, okay, good. Okay.